그러니까 지적 궁금증에서 이제 청년들 열심인 청년들이 막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 대답해주는 교육자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대로 해. 맞아. 청년들 소통이요? 저는 대부분 듣고만 있어요. 나랑도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얘가 어떻게 걔들한테 지적을 해주고 그분들한테 지적을 해주고. 맞아요. 네, 청년부 예배는 맞아.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본 예배 꼭 드리라고. 네, 본 예배를 꼭 드리라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본 예배가, 어떤 게 본 예배 뭐야? 본이 뭐죠? 네. 기성세대랑 이런 청년들하고 꾸준하게 얘기할 만한 시간과 장소와 어떤 컨텐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 당신은 당신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생각은 계속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어른들은 말씀에서 힐링을 얻는다고 하는데 사실 청년들은 말씀에서 힐링을 얻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또래들끼리 나도 이런 교훈 우리 교회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서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와 나도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와 대박 막 이러면서 거기서 힐링을 얻는 거예요. 사실 힐링을 얻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 같은 거 하신 적 있어요? 청년들끼리? 네. 네. 그럼 누가 인도하세요? 셀장 청년들이. 청년들. 저희 전도사님이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영적 뭐 아까 신앙적 신학적 영적 갈급함이 해소가 되나요? 근데 저희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사님 바뀌셨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하면 안 돼. 네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자 그러니까 성서를 되게 기존 한국 교회가 해석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셨어요. 진짜 실제로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와 연대했는지 함께했는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한두 명 있잖아요. 힐링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알던 뭔가 힐링해주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살아야만 하고 라는 걸 들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전도사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전도사님이 이게 교회 힘에 의해 가게 되셨고 아이고. 근데 확실히 그런 것들이 1년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오면은 그래도 배울 게 있고 내가 사는 게 헛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닌 그냥 컨텐츠화해서 뭔가 강력하고 막 뜨겁게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이상 힐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되게 성경 구절에 사실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그러니까 지적 궁금증에서 이제 청년들 열심인 청년들이 막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 대답해 주는 교육자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거대로 해. 맞아. 성경인데 뭐. 그러니까 그게 왜 다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런 게 없이 그냥 이거 그냥 성경이야. 이율배반적이지만 다 맞는 말이고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고 특히 또 청년들은 엄청 고민이 많고 바르게 이렇던 성적인 그런 고민들이 한참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질문하면 그냥 약간 되게 딱 잘라 말하고 그건 절대 노. 믿음이 없는 청년으로 비춰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어떤 청년들이 사실 제일 핫한 거는 뭐 사랑이나 성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게 나의 삶이 충돌할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뭐 처세를 하고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는데 이제 그냥 되게 좀 뭐야 얘 약간 좀 저급하다는 식으로 이제 취급해 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실망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우리 그 이쪽 카메라 팀 막내분이 신학생이에요. 전도사지 교회에서. 그 항변을 좀 해봐요. 지금 저기 전도사님들 뭐라고 했잖아 청년들이. 어제? 전도사들 이해가 있는지. 청년들 소통이요? 저는 대부분 듣고만 있어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이 말할 때까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그냥 듣고만 있어요. 듣고 같이 뭐 공감해 줄 수 있는 건 공감해 주고 그들한테 무언가를 말하려고는 하진 않아요. 내가 뭐 지적해 주고 나랑도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걔들한테 지적을 해 주고 그분들한테 지적을 해 주고 뭔가를 하자 이런 걸 말하는 것보다 같이 힘든데 같이 힘드니까 그냥 같이 공감만. 고해서 나도 힘들다. 거의 계속 들었습니다. 이런 전도사님은 교회에 얼마나 계세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될 거예요. 우선은 물리적인 3시간, 4시간 이렇게 전도사가 빼면서 이렇게 청년의 얘기를 들어준다. 또
시선이 또 있거든요. 여자 청년이랑 둘이서 만나게 되면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젊은 남녀랑 좀 되게 애매합니다. 이게 교육자들도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청년부 전도사가 뭐 2부 예배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가 일을 진득하니 들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 전도사님에 대한 게 막 뭔가를 내 진실을 막 얘기해놓기도 좀 미안하고 네, 가정도 있고 막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 11시 예배 그러니까 딱 그 3부나 2, 3부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고 청년부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누구 중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청년부 예배는 맞아.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예배 꼭 드리라고 네, 본예배를 꼭 드리라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본예배가, 어떤 게 본예배 뭐야? 네. 본이 뭐죠? 네, 네.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이 어떤 존재인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일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청년이 있다기보다는 교회가 있고 청년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청년이든 뭐 청년이 아닌 누구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꾸려서 교회를 막 꾸린 게 아니라 교회가 있고 청년이 와서 청년이 왔네. 청년이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아싸 이런 사람 너무 대상화하는 것 같다라는 대상화. 네, 생각이. 누가 교회 청년이 새로 오면 이 청년이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고 뭘 전공했고 맞아요. 혹시나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는지 음악 하진 악기 봉사하러 왔구나 봉사해야지 재능부터 확인하고 그렇죠. 재능부터 확인하고 뭘 전공했는지 그전 교회에서 뭘 했는지 이런 거 진짜.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교회 기둥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건물을 이렇게 하기 위한 그 땐 뭐죠? 뗄감 같은 이렇게 그런 존재 밑에서 이렇게 막 해줘야 되는 온돌 그 딱 그 청년으로부터의 어떤 혜택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기존 교인들이 청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렇게 싹 뽑아 드시고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들은 싹 막으시고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전교에 다닐 때 저도 그 청년부 임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장학금 얘기가 나왔었어요. 장학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연히 중고등부만 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할 땐 중고등부 장학금도 따로 있고 또 청년들도 학생들도 있지만 요즘 뭐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그 친구들이 다 빚을 지고 사실 학자금 대출하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장학금이 필요한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도 줬으면 좋겠다 이랬었는데 청년이 장학금이 필요하냐며 아 진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청년은 그분들 세대에서 그때 본인들의 청년 시대를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맞아요. 우리 때 그쵸. 우리 땐 다 했지 이거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다 했지 열정으로 다 했지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땐 지금 교회에서 최고의 약자는 청년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맞아요. 좀 그러니까 본인들 청년 시대 때를 생각하시면서 투영하시곤 하시죠. 우리 땐 다 했어. 또 다 한 거고. 그러니까 혹시 뭐 그 재직회나 뭐 공동위회나 그런 교회 이른바 어른들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관심 있게 보거나 아니면 참여를 교회에서 유도하거나 뭐 그런 적이 경험이 있으신지. 교회에서 사실 그런데 청년들이 일단 부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이 관심이 없죠 청년들 자체도. 보통 이제 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세계 교회협의회 네, 저는 그 청년들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 회의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 되게 놀라웠던 사실은 이제 회의 중간에 이제 한 회의 진행되고 중간쯤에 청년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모든 이제 그 회의하는 모든 어른들이 기립박수를 쳐줘요. 네, 너네들 때문에 이 회의가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잘하고 있는 거다고 기립박수를 쳐주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잖아요. 회의에서 하면 다 그런 거 다 지원해주고 용돈 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회 자체가 과연 청년들이 곳곳에서 일했을 때 어느 순간 교회 예배 때 기립박수를 쳐준 적이 있나? 네, 그런 퍼포먼스도 못하나 교회는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멋있다. 네, 멋있어. 그냥 그거 받고 나서 더 열심히 일해요. 이게 좀 재밌는 건데. 맞죠. 네.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확실히 이제는 막 열정페이라던가 은혜페이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돈을 요구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 어떻게 교회에서 돈으로 너의 봉사의 어떤 시간이나 뭐 노력을 환원하려고 하느냐. 기성세대랑 이런 청년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이런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과 우리가 꾸준하게 얘기할 만한 시간과 장소와 어떠한 컨텐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계속 당신은 당신들 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맞아. 생각은 계속 양극화가 되고 이런 점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 공동의회 말씀하셔서 한 번 저희 교회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너네 공동회 때 안 들어오지 않았냐. 그 사실 그거를 뭐 권유는 하셨겠죠. 그 사태 이후로 이제 권유를 하셨는데 그걸 뭔가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정말 맞아. 그러니까 어른들과 함께 있으면은 제가 손들고 제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얘기하셔서 앞으로는 공동회를 제가 저 혼자라도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